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17일 여러분들과 이 DRT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드디어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어떤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지 많이 질문 주셨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DRT 주가가 이렇게 강한 상한가를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을 해드려야겠죠. 여기 제가 기사를 하나 먼저 가지고 왔는데 이 DRT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예상 그리고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오늘자 장 전 8시에 이미 기사가 나왔고요.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관련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 DIT 내년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실질적인 호재를 가지고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다시 그려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단순히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이 DIT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기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이 기사 보시게 된다면 장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사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거래대금과 함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준 만큼 아직까지 전량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 DIT는 호재, 실질적인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 핵심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 뒤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 DIT에 대해서 8시 55분 제가 이미 매수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 이 24,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아니면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타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눌림을 주지 않고 그대로 주가가 올라가 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난 뒤에 눌리면서 바닥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고가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대응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수익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DIT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200분이 넘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 키고 이 DIT에 대해서 지금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 이탈될 때까지는 책임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DIT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DIT에 대한 주가 대응 방향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핵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체크 모두 끝내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 작성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DIT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보고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앞으로 2분기까지 확인된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주요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를 해두었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 말에 나올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매집 추정치가 있는데 이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대금 여러분들이 이탈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최소한 이 DIT가 머리 꼭대기 최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깨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마음 편히 이 DIT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 DIT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와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상단과 하단의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보이실 텐데 오늘 제가 장전 8시 55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68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17일 수요일자 오늘 제가 보내드린 차트고요.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특히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상 최대 실적 기사를 내면서 주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 전량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8%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거나 매수하실 때 호가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 없는 상승 여력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단타 종목에 대해서 시가 매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장 전에 알려드리고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홀딩을 유지할 거고요. 내일 갭 상승이나 주가 추가적인 상승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알려드리지만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부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독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 기업 자체가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와 수급에 대한 체크를 끝내고 지금 차트도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여유있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제가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끝까지 하실 수 있게 타점 모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단타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도 타점을 잡는 것부터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단타와 스윙 타점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을 잡아가는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